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정용아님과 박신혜님의 사주적인 조합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 문라이트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주는 구조가 조금 달랐지만 멋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정용아님은 사주에서 비입니다. 비는 감성이 풍부하고 매우 섬세합니다.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함을 부여하는 글자 조합이 한 개 있습니다. 외모는 유연해 보여도 강한 이미지의 연기에도 잘 어울리실 것입니다. 박신혜님은 사주에서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계속 성장하고 싶어하고 어디서나 1등이 되고 싶어합니다. 인기와 매력을 동시에 의미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사주에 합이 있어서 매우 정이 많은 분입니다. 두 분은 사주에서 에너지 흐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정용아님은 여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합니다. 제 몫을 다하는 똑똑한 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용아님 자체에도 재물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글자에서 시작하여 명예, 인풋 에너지로 그리고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유입되는 구조는 주변에 도움이 많은 구조로서 자율적인 활동보다는 조직에 속하여 관리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구조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력한 사주입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다소 약한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유입되어 자신을 도와주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도 좋습니다. 박신혜님은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합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구조는 에너지 유출의 구조가 좋은데 예술과 재물을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는 연예인으로서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박신혜님은 예술과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명예와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에까지 에너지가 이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배우자의 자리가 확실하다는 점은 매우 좋지만 에너지의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 점수는 83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하지명리에 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